지난 토요일 날요. 보신 거예요. 22일 날 보신 지방지교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앞에 커멘터리 써놨으니까 필요하시면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분석. 꼼꼼히 하면 너무 종이가 많을 것 같아서 그냥 간략하게 썼어요. 그거 한번 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전체적인 이제 저 시험 전반에, 올해 전반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그 시간이 많이 먹으니까. 일단은 국가직보다 쉽습니다. 근데 국가직에 좀 난이도가 살짝 붙었다가 쉬우니까 호들갑 떨 거거든요. 막 너무 쉬웠어요. 근데 그 호들갑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쉬운 건 맞는데요. 그 호들갑 떨 만큼 그렇게 막 고득점자가 많이 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요. 그 대신 전체적인 점수가 살짝 올라가죠. 그 대신 합격점이 그러면 올라가는데요. 많이 올라봤자 영어 때문에 오를 합격점은 죄송한데 총점 5점일 겁니다. 예, 그 정도 되나마나. 그러니까 한 문제 싸움이에요. 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잘 봐봐요. 밑줄 친 마크들리를 아시면 좋고요. 만약 모르시면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지문이긴 한데요. 제가 표시하라는데 표시하세요. while 동그라미요. 그 다음 similarity 쓰세요. similarities에다가 밑줄. 그 다음 봐봐요. deeper 밑줄 from의 동그라미요. 기본 반시간에도 하니까요. while은 의미 반대예요. 그 다음 잘 봐봐요. 됐죠? differ를 모른다 해도 from이 있어요. 다 필요 없어요. from은 시작점에서 떨어진 관계라 그랬죠. 맞죠? 그러니까 시작점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떨어져야 돼요? 거기 보세요. 동그라미 1번 softly요. 부드럽게. 2번은 obvious입니다. 이거는 시험에도 많이 하죠. ob가 against의 뜻이고요. vi가 비전 생각하시면 돼요. 보다의 뜻이에요. 봐봐요. 여러분의 진행방향이 이쪽인데 여러분 반대쪽으로 보여요. 그럼 눈에 딱 보이겠죠. 맞죠? 그래서 눈에 띄는 현재 아니에요. 시작점에서 떨어지면 당연히 봐봐요. 이거하고 됐어요. 얘랑 얘랑 붙어있다가 떨어지면 얘가 현저하게 두드러지게 보이는 거 맞죠?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이번에 obviously가 돼야 돼요. 다시요. 이번엔 why를 이용해 볼게요. 뭐뭐인 반면에 이런 뜻입니다. 됐죠? similarly요. 유사한 반면에니까 잘 봐봐요. 현저하게 다르다가 돼야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deeper 달라요. 뭐하게 달라요? markedly from one another 서로가 다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from에도 답이 있고요. 뭐도 있어요. while에도 단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정도 지문은 웬만하면 하고요. 지금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학생들은 됐죠. 이걸 하기가 처음 됐죠.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힘들지 몰라도요. 어느 정도 공부하면 이 정도에서는 어떻게 해요? 어려운 부분은 크게 없다. 됐죠. 당연히 markedly라는 부사는 자주 안 다룹니다. 빈도가 없어요. 원래는 remarkably가 더 많이 나와요. 동의어에서도. 근데 obviously는 당연히 맨 마지막 정리할 때도 했었고요. 나머지 단어도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2번 문제로 갑니다. 2번도 어휘였고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잘 봐봐요. diamonds를 알면 좋습니다. di를 빼보세요. di가 됐어요. di에서 혹은 d에서 왔고요. 빼시면 루가 있어요. 루가 wash의 뜻이에요. di는 분리요. 봐봐요. 수도꼭지로 물 탁 틀어놓으면 샥 밀어나가는 게 루예요. 그걸 놓고 봐봐요. 싹 물이 흘러가서 떼놓은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묽어지고 희석되고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래서 dilute 희석시키다요. 그걸 모르더라도 지문이 쉬워요. 거기 보세요. Jane pull out. 자, Jane은 들이부었어요. The strong dark tear. 아주 진하고요. 짙은 차를요. And 그리고 dilute it. It은 당연히 뭐요? 앞에 있는 the strong dark tea겠죠? With milk요. With milk는 with는 동일 영역이요. 여러분 우유하고 tea와 같이 넣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 차가 옅어지겠죠. 맞죠? 당연히 답은 이번에 뭐요? 그래서 weakened가 되었습니다.
약화시키는 거 맞죠? 그래서 밑줄 친 단어 달루시고요. 희석시키다. 약화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3번요. 얼마 전에도 났었죠? 몇 해 전에도. 룰 아웃이요. 이번 맨 마지막 수거 정리 최종 점검할 때도 정리 드렸던 거예요. 봐봐요. 집의 통치요. 맞죠? 그 집의 통치하는 데서 빼놓는 거예요. 그게 룰 아웃이에요. 재배하다, 배제하다. The prime minister is a believer. 됐죠? 수상은 믿어져요. To. 됐어요? Have a ruled out cut요. 됐죠? 이때 cut요. 동사 아니고요. 명사예요. 삭감이요. 삭감을 뭐 했다고요? 룰아웃 재배했다고 배제했다고요. 배제하다 재배하다요. 답도 쉽습니다. exclude요. ex가 아웃의 뜻이고요. 소리 나는 말에서 왔어요. 첫 시간에 어법 시간에도 아주 close의 뜻입니다. 빼고 닫아버린 거예요. 재배하다 배제하다요. 나머지 단어 중에서도 어려운 단어는 없고요. support은 지지하다, 유지하다, submit이죠. 제출하다 이 뜻도 있고 복종하다 이 뜻도 있고요. authorize는 그래서 권한을 주다. 수거관 연구도 그냥 막판에 다뤘던 거고요. 국가직 때와 달리 그냥 됐죠. 말랑말랑한 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4번이요. let. 아니에요. 맨 마지막 최종 점검할 때 프린트 맨 위에 있어요. 이때까지 어휘도 맨 위에 있는 거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섹션인데 그중에 뭐냐면 가장 필수 어휘들이니까 쉽게 말해 당연히 알아야 되는 수거관 연구 중에 시험에 들을 것 중에요. 빈칸을 해서 예문으로 익히는 그래서 문제로 익히는 것 중에 맨 위에 있습니다. 됐죠? Let's로 들어가는 것 중에서 두 개 뽑았고요. 그중에 하나요. Let's는 두다요. 잘 봐봐요. 여러분 머릿속에 인식 속에 있는 걸 봐봐요. 딴 사람에게 딱 붙여둬요. 이거는 두 관계가 막 붙을 때잖아요. 맞죠? 그게 let on이에요. 그래서 입 밖에 내다요. 털어놓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해석하셔도 됩니다. let on을 모르신 문장 안에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만약 if you let on that we 됐어요. are planning a surprise party. 만약 우리가요. 됐죠? surprise party를 하는 것을 당신이 let on 하면요. That will never stop. 아빠는 결코 됐어요. Asking you question. 당신들에게, 너에게요. 당신들에게. 질문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봐봐요. 파티하는 거 모르게 해야 되는데 그걸 입 밖에 내면 야, 그 파티 언제 할 거야? 어떤 게 있어? 누구 놀 건데? 이러겠죠. 계속해서 질문해야 될 거예요. 그냥 하나씩 단어요. 1번부터 4번까지 넣으셔도 답 쉽게 나옵니다. 이거는 지문 자체가 쉬워서요. 그래서 답은 reveal요. 드러내다 할 뜻이고요. 폭로하다. observe는 관찰하다. 조심하세요. 말하다 이 뜻도 있습니다. 이게. 이건 나중에 말하다 이 뜻으로 시험 문제 나왔던 거는 다음 시험 대비해서 한번 해보자고요. 당연히 뭐요? believe, 믿다고요. possess요. 말 안 되죠. 소유하다요. 그 다음 5번입니다. 보통 어휘가 두 개인데 이번엔 세 개 나왔어요. 빈칸에 알맞은 겁니다. 밑줄 치세요. 제가 칠하는데. Automatic doors의 밑줄요. In a supermarket 다음에 보세요. The entry 있습니다. The entry의 밑줄요. 밑줄 친 거 뭐죠? 주어. 브랭크 다음에 뭐요? 목적어. 들어가는 말 동사죠? 단어 물어본 거. 그러면 고개 들어봐요. 주어와 목적어 사이의 관계예요. 그걸 의미로 연결 주는 게 뭐예요? 연결시켜주는 게 동사 맞죠? 그거에 맞는 거예요. 자동문이고요. 출입이에요. 됐어요? 자동문은 출입을 어떻게 해요? 동그라미 ignore입니다. 무시하다. forgive입니다. 용서하다. 안 되죠? 3번에 facilitation입니다. FAC요. 라틴어 facere에서 왔어요. 이거 만들다의 뜻입니다. 봐봐요. 듣거나 봤는데 그걸 손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보다 구체적이죠.
만들다의 뜻에서 편하게 하다, 용이하게 하다, 쉽게 하다, 촉진하다. 다시 exaggeration이다, 과장하다. 여러분 봐도 뭐가 돼야 돼요? 편하게 하는 거 맞죠? 결국 동사를 물어봤다는 것은 봐봐요. 주어하고 그 다음 말이요. 동사가 이어가는 말에 관계 설정이지 딴 거 아니에요. 이게 논리예요. 에이, 이 정도는 쉬운데요. 근데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해지면 어떻게 된다? 에, 다른 것 때문에 틀려요. 그러니까 정보가 군더더기가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틀리기 좋은 거예요. 에, 문제가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고요. 언뜻 봐서는 쉽고 얄팍하게 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쉽게 내달라고 의뢰를 받은 것 같고요. 출제자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쉽게 내려고 했는데 그죠? 아, 지문의 선택이나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네, 깔끔해요. 그 대신 답지 같은 단어들도 되게 쉽게 만들었어요, 실질적으로. 그 다음 6번입니다. 어법입니다. 자, 괄호 묶으세요. 원 오브에서 오브부터 괄호 묶으세요. 원이 주어입니다. Of the many virtues o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뭐들 중 하나입니다. 잘 봐봐요. 하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제약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한정어 필요합니다. 더 붙었네요. 그렇죠. 특별한 경우, 예면이 있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봐봐요. The many virtues라고 잘 봐봐요. 여러 개 있어야 하나가 끄집어내겠죠. 당연히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복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virtues라고 밑줄 쳐져있죠. 그거 물어봐요. 1번. 됐죠? Of books 다음에 you are reading은 괄호 묶으세요. 형용사절이고요. 목적어 관계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다행히 묻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쉬운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괄호 닫으세요. reading 다음에. 원이 주어예요. 단수죠? is의 단수동사요. 잘 되어 있습니다. That is provides an entry point into maps of meaning. which야가 형용사절로 꾸며주고요. which 다음에 주어 자리가 빠지고 동사부터 나오니까 일단 주어 관계사가 있거나 형용사절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서 결정 안 나면 나중에 더 따지셔야 되고 오른쪽으로 좀 더 가봅니다. is highly complex work 다음에 because o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쉬운 데서 물어봤죠. because는 접속사, because of는 잘 봐봐요. 전치사입니다. 근데 뒤에 보세요. 오른쪽에 보니까 the author was working이라고 주어 동사꼴 나오죠. 거기 필요한 건 절의 접속사지 전치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because of를 because로 바꾸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이런 데서도 틀릴까 봐요. 5, 6월 달 특강에서도 이거 무작했습니다. 네. 1, 2월부터 계속 했었어요. 그래야 틀리는 걸 방지해요. 쉽단 어렵든. 근데 앞에서 어떻게 해요? 좀 더 난이도가 붙은 자리에서 다행히 뭐요? 안 물어봤다. 그래서 조금 무난하게 만들었다. 더 황당한 건 7번입니다. 밑줄 긋어줬죠. 보통 밑줄 긋고 안 줘요. 근데 이런 거죠. 무지막지하게 밑줄 안 긋고 주니까 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판단하나 본데요. 그래서 단순 암기를 배제하고 문제를 바꾸겠다. 내년부터 그러고 있거든요. 아마 비슷할 겁니다. 올해보다. 약간 난이도는 올해보다 더 붙지 않을까. 지방직보다. 국가직보다는 살짝 쉽고요. 그 상태를 유지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거 점수 딱 나오면요. 예, 그죠. 그거 됐죠. 내년에 점수, 문제 의뢰하는 측에서는 딱 그 중간을 해달라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문제가 난이도가 쑥 빠졌기 때문에요. 예, 변별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그래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올해 국가직과 지방직 사이에 내년이 예상됩니다. 비슷한 규모고요. 됐죠? 자, 어법성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거 먼저 잡을게요. 동그라미 3번 보세요. I'm sad that 다음 해보세요. The people, who부터가 잘 봐봐요. 형용사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장 내에 나와 있는 잘 봐봐요. 명사구인 the people을 넣고요. who부터 형용사절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who, daughter, 됐어요? 됐어요? I look after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시면 who 다음에 daughter. 그 daughter부터 괄호 묶으시면 돼요. 아.
이거는 형용사절에 접속사하면서 주어예요. 그래서 주어 관계사예요. 맞아요? 그럼 후가 있거나 형용사절엔 주어 자리가 빠지고 동사부터 나올 거예요. 근데 형태가 어떻게 돼 있죠? 잘 보세요. 도로라는 명사 다음에요. 주어 동사예요. 주어 있죠? 네, 후가 잘못된 거예요. 후를 후즈로 바꿉니다. 후즈가 되면 접속사이면서 예, 한정어예요. 소유격은 한정어니까 접속사이면서 뭐라고요? 예, 한정어보다는 소유격으로 쓸게요. 소유격 관계사예요. 소유격은 당연히 명사 앞에 붙이는 말 맞죠? 그러니까 봐봐요. 도로라고 명사요. 그 다음 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주어 동사 있죠. 예, 그래서 형용사절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다 필요 없고 이건 어순 가지고 문제나요. 어순 자체가 구조가 어법이에요. 이 구조가 되는 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 접속사의 특징이요. 그래서 이 순서를 가지는 형용사절의 접속사 하나, 그 다음 명사절의 접속사 두 개를 배워요. 그 중에 후즈 다음에 명사 나오고 주어 동사 나와요. 이렇게 되면 뭐밖에 없어요? 후즈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르쳐요. 맞죠? 아, 이거밖에 없다. 후를 후즈로 바꾸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쉬운 거예요. 플랜 다음에 당연히 계획하다니까 to 부정사, 가설적, 미래적 내용 되고요. to 부정사를 부정할 땐 not to 부정사꼴로 잘 돼 있죠. 동그라미 2번요. 오늘 종합반 시간에 됐네요. disappear요. 행위동작을 주고받을 수 없어요. BPP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요. 잘 돼 있죠. 다시요. 4번요. twice as expensive as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와제 동그라미요. 연결동사인 뭐예요? 근데 저 비동사가 나왔으니까 뒤에 형용사 expensive요. 이때 as의 동등 비교고요. 배수를 쓸 때는 비교급 앞에 씁니다. 그래서 twice라고 배수 잘 돼 있고요. 그 순서 물어본 겁니다. 나머지 없습니다. 맨 마지막 시간에도 요것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8번으로 갑니다. 이번에도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를 고르기가 시간이 좀 적게 걸려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아마 시험 풀 때도 시간이 적게 걸렸을 거예요.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He mentioned입니다. 그 다음 me의 밑줄 대표도 괄호 묶으세요. 문장이 끝까지요. 잘 봐봐요. 고개 들어보세요.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어법 시간 둘째 시간에요. 목적어 두 개 갖는 시간에 동사에 대해서 배워요. 이때 뭐 하거냐면 tell요. 원래 영어라서 목적어 두 개예요. 그 다음 say나 speak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예요? 말하다의 뜻이 있어도 뭐예요? 원래 영어가 아니고 라틴어나 기타에서 들어왔으니까 목적은 하나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맞죠? 이때 누구누구에게 앞에는 반드시 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to요. 그럼 봐봐요. me라고 수용자, 수혜자 먼저 나오고요. 됐다음에 주어동사인 명사절이 나오죠. 이런 목적어가 두 개가 돼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대표적으로 tell이 돼야 되는데 tell이 아니고 mentioned잖아요. 언급하다. 맞죠? 목적어 하나입니다. 만약 mentioned는 자주 틀린 거로 문제 안 나오니까 이걸 몰랐는데요. 그럼 거꾸로 가자고요. 나머지 세 개가 맞게 돼 있고고요. 어렵지 않은 어법상으로 묶여져 있을 겁니다. 그래야 뭐요? 예, 변별도가 서니까요. 됐어요? 동그라미 1번 봐봐요. I found is fine의 동그라미. found의 동그라미. think나 find이나 believe 다음에 is이나 하면 과목적으로. 추억 이하의 투부 정사가 진목적으로 잘 돼 있죠. 동그라미 3번 봅니다. I didn't want it, want의 동그라미요. 바라다 뜻의 정의동사입니다.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잘 돼 있고요. 의미적으로도 능동의 뜻으로 잘 돼 있죠. 목적어를 설명하는 투부정사가 맞죠. 동그라미 4번 보세요. A more skillful and experienced teacher 다음에 would have treated 밑줄요. 고개 들어봐요. would have pp면 뭐예요? 해브 PP가 있으니까 과거요. 맞아요? 그 다음 will을 would로 썼으니까 사실과 반대요. 과거 사실과 반대입니다. 다시 우리말 보세요. 됐죠? 좀 더 능숙하고 경험 많은 선생님이었다면, 이었다면의 밑줄요. 과거 맞죠? 이었다면이니까 선생님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사실과 반대.
그 다음 영어에도 otherwise라고 있네요. 다르게. 다른 경우에. 됐죠? 주어에 뭐예요?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근데 자주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잘 봐봐요. 우리말에 해석이 있죠. 충분히. 맞죠? 과거 사실과 반대로 잘 돼 있어요. 그럼 봐봐요. 2번을 몰랐더라도 1번, 3번, 4번에서 뭐예요? 충분히 맞는 걸 잡아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2번으로 가는 게 맞고요. 그 대신 이제 시험장에서 풀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모르죠. 그래서 이제 시험 보고 나서 좀 있다가 학생들 보통 집에 도착할 시간쯤 되면 문자들이 좀 옵니다. 연락 좀 하지 말라 그래도. 쌤, 난이도 어땠어요? 모릅니다. 저도 시험지 안 봤잖아요. 근데 이제 오면 학생들 문자 보면 대충 알 수 있죠. 난이도를. 예,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몇 점 나왔어요? 몇 점? 채점 당장 해보는 거죠. 앉아서. 아, 그렇죠. 그래서 만점의 숫자가 좀 많아지면 아 이번에 좀 쉬웠구나. 평균적으로 예전하고 비슷하면 어떡해요? 아 고만고만했구나. 조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부터죠. 작년에도 이런 기운이 있었고요. 대화문이 많습니다. 실용영어 쪽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업무에 됐죠. 밀접한 영어를 묻겠다 그래서 실용영어를 많이 묻고 회화문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회화문은 잘 봐봐요. 길든 짧든 올해도 긴 거 짧은 거 있거든요. 앞뒷 문장의 맞장구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 흐름을 가지고 푸는 대화문이 없느냐 그렇진 않아 있어요. 근데 거의 95% 이상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빈칸을 놓고 그 앞과 그 다음에 맞장구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 집중하고 시간 없으면 그것만 읽어도 답은 나옵니다. 됐죠? 자, 빈칸을 놓고요. 브랭크를 놓고 그 다음에 보세요. I agree. 나는 동의한데 I'm surprised by I'm also by surprise. 나도 좀 놀랬대요. 그 앞에 쓸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럼 힘드시면 브랭크 앞쪽으로 가도 돼요. My manager told me that 내 매니저가 말했었어요. More than 350 people are coming요. 350명 이상이 올 거라고. 여러분 봐봐요. 350명 이상이 올 거라고 그랬고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뭐라고 했어요? 나도 동의한대요. 좀 놀랐대요. 그럼 뭐가 놀라운 거예요?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매니저가 행사에 참석할지 궁금하다. 전혀 관계없죠. 2번 보세요. 350명 이상이 올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면 놀라운 거 아니에요? 맞죠? 3번 보세요. 실제로 많은 숫자가 아니다. 이러면 놀라운 거 아니죠? 근데 4번 봐봐요. That's a lot. That's more than I expected. 내가 예상한 것보다 뭐요? 훨씬 더 많죠. 훨씬 더 많고 동의하고 나도 놀랐다라고 돼야 돼요. 답은 몇 번이 돼야 돼요? 네, 4번이요. 기억하세요. 나중에도 여러분 내년 시험 보실 분들은 이런 트레이닝을 하게 돼 있는데 긴 거 짧은 거 다 갖고요. 조심하세요. 대부분 여러분 시험 문제 어떻게 된다고요? 회화문 예, 앞뒤로 끊으시면 돼요. 더 볼 거 없어요. 10번 해봐봐요. 좀 더 기네요. A를 놓고 대화 앞에 보세요. I don't have it with me. Miss Park is in charge of a project, so he should have 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안 갖고 있고요. 됐어요. Mr. Park요. 책임이 있대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요. 그가 갖고 있을 거래. 그 다음 브랭크라고 했습니다. Good luck. 브랭크 다음 해보세요. Hope you get the document you want요. 원하는 문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요. 됐죠? 충분하죠?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말. 예. 당연히 4번입니다. Thanks, 됐죠? You for letting me know. 알게 해줘서 고맙다고요. 누가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브랭크 앞에서. 파악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됐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앞에하고 똑같아요. 앞뒤 문장 끊어가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답 나와요. 한 번 더 해볼래요? 연습하기 딱 좋구나. 회화문 많으니까. 11번 봐봐요. 빈칸을 놓고 빈칸 앞에 보세요. Be there. Sure. We have a PCs in room, but you can use your if you want.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죠? PC가 돼서 the room에 그냥 방이라 할게요. 여기서 원래는 방은 아닌데요. 잘 봐봐요. 그 방에 있고요. 됐죠?
당신 거 사용해도 좋대요. 만약 원한다면요. 그 다음 브랭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걸 받는 게요. 브랭크의 다음으로 갑니다. We can meet in the room 2 hours before presentation. 2 hours before presentation의 밑줄이요. 만날 수 있을 거래요. 발표 2시간 전에. 답을 봐봐요. 시간으로 답했죠. 답지에서 고르세요. 시간을 묻는 거 하나밖에 없죠. 답은 2번입니다. When can I have a rehearsal for my presentation? 됐죠? 리허설요. 연습이요. 발표 연습 언제 할 수 있냐요. 그러니까요. 예. 2시간 전에 만날 수 있다고 답했겠죠. 그러니까 답은 뭐 어디로 가야 된다? 2번. 시간 별로 안 걸려요. 앞뒤 문장 끊어가세요. 그 다음요. 올해 국가직부터 작년부터 비슷비슷하게 나왔었고요. 예전에는 간혹 나왔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꼬박꼬박 나올 거라고 예상됩니다. 실용문이고 일치 문제입니다. 그죠? 여러 가지 실용문이 있을 수 있고요. 이메일입니다. 이메일로 낸 이유는 국가직에 이메일이 나왔으니까요. 똑같이 아예 그거 여러분 문제 냈을 때 이메일 박스처럼 웹사이트가 나왔죠. 그죠? 그것처럼 된 걸 그대로 써먹었거든요. 그래서 이메일로 똑같이 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도 그대로 붙여드렸어요. 네. 그래서 실용성을 강화한다고 그런 식으로 내요. 왜요? 여러분이 웹사이트에서 볼 때 그렇게 보이니까요. 그죠? 간단하여 되세요. 일치 문제니까 일치하는 데서 답을 골라내시면 되고 시간은 좀 걸려요. 위에서부터 7번째 줄요. 가운데 N 다음에 보세요. We should, 죄송합니다. We would also like to book your restaurant for lunch on all 3 day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like to book, 예약하답니다. 예약하고 싶어요. 식당을요, for lunch, 점심을 위해서요. 3일 다. 근데 동그라미 3번 봐봐요. 3일간 저녁 식사가 아니고 점심이죠. 그죠? 제가 그래서 일치 문제는 이렇게 실용문이든 아니든요. 반 자르세요. 지문의 반을 읽고 내려가고 반을 읽고 내려가고요. 아예 예전에는 챕터를 안 분리했는데 내년 심판책에서는 이런 실용문 일치를 따로 분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정확하게 그 다음에 됐죠? 에너지 소모 없이 풀 수 있는가요? 그거 하려고요. 챕터를 따로 만들었거든요. 요 정도 선에서 나온다면 이거보다 어렵게 나와도요.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13번으로 갑니다. 내용 일치예요. 답 없어요. 이거 반 읽고 내려가고 반 읽고 내려가셔야 되는데 이거는 무조건 난이도는 있었어요. 어렵진 않은데 왜 그러냐면 답이 맨 마지막에 떨어져요. 내용 일치 문제에서 맨 마지막에 떨어지면 무조건 난이도예요. 이거는. 왜요? 맨 마지막까지 읽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 밑에 세 번째 줄입니다. The cravats were made of many different materials. Cravats는요, 만들어졌어요. 많은 다양한 됐죠, 재료들로. From 됐어요. Plaid to lace요. 격자 무늬부터 레이스에 이르기까지. Which made요? 그것은요, them suitable for any occasion요. 어떠한 상황에도 적합하게 됐죠. 적합하게 만들었대요. 자, 크라바츠가 뭔지는 모릅니다. 맨 마지막 문장, 물론 첫 번째 문장부터 됐죠. 읽으시면 넥타이의 기원이란 건 알아요. 근데 맨 마지막 문장만 놓고 봤을 때 봐봐요. 격자 무늬부터 레이스까지 다양한 소재로 만들어졌대요. 근데 동그라미 4번 보세요. The material used to make The cravats, cravats를 만드는 재료는요, were limited, 제한이 있었다. 아니죠. 그죠. 격자 무늬부터 돼서 레이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재로 만들었다니까 제한이 있다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시간은 걸렸을 겁니다. 어렵진 않더라도요. 근데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더 돼서 쉬운 거예요. 그 예전에 일치 3개씩 나올 때요, 죄송한데 하나는 읽지도 못하는 거 있었어요. 시간 내. 예, 그에 비하면 훨씬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시간 내에 읽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 14번이요. 누누이 강조했던 거요. 주제고요. 주제문 고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장 보세요. In a listen, ears is, 거기다 밑줄. 쭉 내려갑니다.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보세요. Between. 잘 봐봐요. 2015, 2040의 표시요. 첫 번째 문장 최근에요. 맞죠? 근데 최근에를 놓고 2015년과 2040년 사이는 구체적이죠. 예, 시간적 통제가 들어가요. 시간이나 공간이나 추상적 통제가 들어가요. 통제가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구체적 내용이 좁혀지니까요. 그 앞이 주제문입니다. 예, 첫 번째 문장 주제문입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살짝 그걸 부연해주고요. 세 번째 문장에서 뒷받침이 시작됩니다. Listen, a Latin American has made a huge stride. 최근에요. 라틴 아메리카는요. 됐죠? 진척을 이뤘어요. 커다란요. In exploring. 활용하는데요. It's incredible. Winds, solar, geothermal. And biofuel energy resource. 됐죠? 풍력, 태양력, 지열. 그 다음, 바이오 에너지, 됐죠? 바이오 연료의 에너지원을 활용하는데 커다란 진보를 이루었다가 이 글의 주제입니다. 근데 그게 나와 있는요. 됐죠? 풍력, 태양력, 지열을 모르게 되면 이 글을 읽는 사람이 힘들까봐 주제를 살짝 부연해요. 두 번째 문장에서 Latin Americans electric, the electric setter has already been to gradually decrease its dependence on oil. 라틴 아메리카의 전력 부문은요. 낮추기 시작했죠.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똑같은 말 맞죠? 여러분이야 배경적으로 어떻게 해요? 풍력을 사용한다든가 그래서 지열을 사용한다든가 그 다음 태양열을 사용하는 건 뭐예요? 당연히 대체 에너지 원이니까 충분히 알 수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두 번째 문장까지 필요하니까 뭐 했던 거예요? 부연을 했던 거고요. 그래놓고 뭐예요? 2015에서 2040년 사이에 구체적 통제를 들어가는 거예요. 뒷받침하려고. 첫 번째 문장 주제문이고요. 답은 쉽습니다. 3번이죠. Advancement of renewable energy in Latin America요. 됐죠?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됐죠? 재생에너지의 발전이죠. 다시 15번입니다. 물론 표현법을 굳이 모르셔도 되는데 그 문장에 보시면 첫 번째 문장하고 첫 번째 문장이 but 다음에도 나오거든요. Be a function of가 나와요. 됐죠? 이때 function은 함수예요. 그래서 뭐뭐와 함수 관계다. 함수 관계란 건 불가분의 관계다. 상관관계다. 좌우된다, 달려있다.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이 있습니다. 가운데 있습니다. 버디지산, 버세 동그라미. 그러나거나 무조건 그러나 뒤가 중요합니다. 됐죠? 그 앞에 내용을 놓고요. 첫 번째 내용, 문장을 넣고 두 번째 문장에서 이어가다가 그러나를 놓고 주제를 도입합니다. 첫 번째 문장 보세요. Every organization, 각각의 모든 조직은 has a resource, 가지고 있습니다. 재원을요. That it can use, 사용할 수 있는요. To perform its mission, 그것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 How well your organization does its job, its job is partly a function of how many of those resources you have요. 당신의 조직이 얼마나 돼서 일을 되죠 잘할 수 있냐는요 상관관계 있어요.
달려 있다고요. 됐죠? 얼마나 많은 재원을 가지고 있냐고. 자, 그래놓고 주제를 제시해요. 그러나, 됐죠? mostly, 대부분의 경우, it, it은 당연히 앞에서 받아왔죠. It is a function of, 그것은 뭐요? 함수 관계예요. of 다음에 보세요. How well you use the resource요. 얼마나 잘 이용하는가와 상관관계 있다고요. 달려 있다고요. 재원을요. You have,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령 예를 들어서 people and money요. 그죠? 인력이나 돈과 같은. 자, 이 글의 주제는 잘 봐봐요.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입니다. 재원을요. 답은 쉽죠? 1번요. 조직 내 자원의 교환 아니고 2번요. 됐어요. 지도자의 외부 통제 능력 아니에요. 답은 3번입니다. Making the most of resources, the leaders why. 이렇게 돼 있네요. 아, leaders way요. 죄송합니다. 저 자원을 어떻게 해요? 최대한 활용하는 거. 당연히 뭐 하는 거? 리더의 길이죠. 그러나 다음이고요. 굳이 이 표현법을 모르셔도 답 내는데 이상 없는데요. 됐죠? Be a function of를 묶어서 함수관계다 달려있다 라는 내용을 그래서 갖고 있습니다. 16번입니다. 이것도 시간 좀 걸립니다.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주제문이 뒤에 나오면 무조건 시간이 걸리는데 어느 정도 읽으시면 주제문까지 안 읽어도 답 나옵니다. 왜냐면 생뚱맞게 돼 있어요. 잘 봐봐요. 앞에서 첫 번째 문장이 시작합니다. Critical thinking sounds like, 됐죠? 비판적 사고는요, 인듯해요. 됐어요? 인듯하게 들려요. An emotional process요. 감정이 없는 과정인 듯해요. But 그러나, it can engage emotions and even passionate response요. 감정적이고요. 비판적 사고는. 심지어는요. 불러일으킬 수도 있대요. 열정적인 그래서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대요. 그럼 여기서 도입한 건 잘 봐봐요. 됐죠? 비판적 사고가 뭐라고요?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래놓고 그 내용을 쭉 뒷받침해요. 그래놓고요.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Being able to manage your emotion under such a circumstances, such a circumstances, 동그라미요. 앞에 내용을 such로 받아와요. 자, 관리하는 것은요, 당신의 감정을 그러한 환경 아래에서요, is a useful skill요. 유용한 기술이다. 정의문이고요. 주제문입니다. 앞에 내용을 뭐로 받아서 썼죠? 앞에 봐봐요. 비판적 사고에 뭐 있다? 감정 있다요. 그러니까 쭉 내려가서 정의를 내려요. 뭐 하는 것이요? 당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요. 그런 환경에서. 유용한 도구이라 그랬죠. 자, 이러든 저러든 고개 들어보세요. 비판적 사고, 감정. 맞아요? 그걸 놓고 쭉 글을 써가요. 주제문은 후반부에 있고요. 근데 동그라미 3번 봐요. For example, 다음에 보세요. Looking at the same information from several point of view is not important. 여러분,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면 평가를 거친 거고요. 주제와 관련되거나 주제 아니면 주장해야 돼요. 근데 잘 봐봐요. 거기서 내용은 예를 들면요. 정보를 열하는 관점에서, 됐어요. 보는 것은 중요하지 않대요. 지금 정보를 보는 관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뭐요? 비판적 사고에 있어서의 감정 이야기하는 거죠. 일관되지 않죠? 답은 3번을 고르시면 됩니다. 이때 조심하실 건 답 고르는 게 힘들지 않게끔 전개되긴 하는데요. 간혹 있습니다. 주제문이 답 다음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늘 다뤘던 대로 좁혀갈 수 있어요. 순서 고르기고요. 17번에 C에 있는 technology 밑줄요. A 보세요. The technology 밑줄요. technology라는 뭐가 나와요? 신정보가 나와요. 그걸 the technology라는 구정보로 봤습니다. C 다음 A입니다. 이거 할 때마다
늘 원칙으로 세우는 거 첫 번째 신고 정보입니다. 두 번째요. 조심하라 그랬어요. 하나의 순서라도 정해지면 답지서 뺍니다. 안 되는 거. 1번 뺍니다. 2번 뺍니다. 답 안 되죠. 나머지 고르고요. 결국은 뭐의 순서만 잡으면 되죠? B요. 근데 B에 봐봐요. 뭐로 시작돼서 It is라고 돼 있잖아요. 맞죠? It은 구정보예요. 대명사고요. It을 하려면 해석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단서가 여러 개 있어요. It is exciting because it's a complex of dynamic that's quickly changing 이라고 돼 있어요. 됐어요? 자, 근데 잘 봐봐요. 제시문에 고정된 제시문에서 봐요. 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 is language learning의 동그라미요. 컴퓨터의 지원을 받는 언어학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 순서를 정했던 CA는 기술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잘 보세요. C로 가보세요. Technology add dimension to the domain of language learning. Language learning의 표시요. 고개 들어봐요. 거기 기술은 어디다 더해진 거예요? 언어학습에 더해진 기술이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 보세요. B로 가보세요. B에는 지금 봐봐요. 언어학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B에 있는 첫 번째 it은 어디서 받아와야 돼요? 고정된 제시문인 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에서 받아와야 돼요. 그리고 내용도 똑같아요. 제시문 보세요. 잘 봐봐요. 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 is both exciting and frustrating 이라고 거기요. 아주 흥분되고 좌절감이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B로 가보세요. It is exciting이라고 뭐요? 그거 흥분된다고 해놓고 because 다음에 부사절을 내세웠죠. 부사절은 구체적 내용이니까 뭐한 거예요? 부연 설명한 거예요. 뭐에 부연 설명해요? 됐죠? 고정된 제시문에 있는 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요. 그걸 뭐로 받아왔던 거예요? 이슈. 그래놓고 언어학습에 있어서 기술을 더하는 게 뭐였던 거예요? C요. 그 기술을, 테크놀로지를 잘 봐봐요. The technology 받는 게 A예요. 됐죠? 답은 3번을 고르시면 됩니다. 18번 너무 쉬웠어요. 최근에 이 문제 중에 이렇게 쉬운 거 처음이었거든요. 일화성을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인어공주 이야기예요. 예. 독해할 때 일화는 늘 이야기하죠. 육하원칙의 지배를 받아요. 결국 구성은 뭐로 돼 있어요? 특별하지 않으면 추호적 구성을 갖고 가요. 그러니까 봐봐요. 고정된, 제시문에 보신 bird is a bird의 동그라미요. She quickly pop 이라고 돼 있네요. 그녀는 재빠르게요. Her head out. 머리를 쑥 내밀었대. 머리를 내밀려면 자, 그냥 순서대로 읽으시면 돼요. 동그라미 3번 뒤로 갑니다. The Little Mermaid was so startled. 그 작은요, 인어공주는요, 너무나 놀라서요. 됐다며요. She, 밑줄 칩니다. 됐어요. Dug down under water. 물 아래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물 아래로 들어가야 물 밖으로 튀어나오겠죠. 그 순서예요. 답은 4번이에요. 여러분이 봐도 쉽죠. 그래서 이게 잘 없어요. 한 7, 8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저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출제자가 쉽게 낸 건 아니고요. 그렇게 의뢰 받은 것 같아요. 문제를 봐도 그래요. 되도록이면 지문도 좀 짧고 그 다음에 익숙하고 쉬운 데서 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18번 같은 경우는 좀 드물었거든요. 그래도 일단 추고적 구성에는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 빈칸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거는 주제와의 일관성입니다. 두 번째 건 연속성이요. 됐죠? 맨 마지막 문장에 빈칸이 있습니다. 일단 19번 맨 마지막 보세요. The brain in properties and these between gene Y 됐어요? And gene Y1 and gene Y2 is vast에 들어갈 수 있는 말입니다. 나머지 특별한 단서 없으니까 주제문으로 갑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The Valen Research noted
notice, Javelin Research는요, 주목했었습니다. That, narrow 있으면 narrow의 밑줄요. 조심하세요. 부분 부정입니다. 맨 마지막 독해 수업할 때도 이거 누누이 강조했어요. 부분 부정 있을 때 반드시 잘 읽고 들어가라고요. Not all millennials are currently in the same stage of life요. 모든 밀레니얼 세대가요. 됐죠? 같은 단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가 주제문입니다. 조사 연구에 잘 봐봐요. 주제를 내세고요. 그 다음 뒷받침 문장으로 구체적 내용이 나옵니다. While millennials were born round the turn of a century요. 잘 봐봐요. 밀레니얼 세대가요. 세기의 전환기에 태어났으나라니까 태어난 건 밀레니얼 세대의 뭐예요? 구체적 내용 맞죠? 첫 번째 문장 주제입니다. 이 글의 주제는 뭐죠? 모두가 같은 단계는 아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르다. 됐어요? 답지에서 고르세요. 1번이에요. Contrast요. 차이, 대족, 대비. 나머지는 돼, 안 돼요? 안 돼요. 2번 감소 안 되고요. 3번요. Repetition 안 되죠. 4번 Ability 능력도 안 되죠. 이게 제일 문제죠. 밀레니얼 세대요. 뭐 우리는 MZ 세대라고 많이 쓰는데 그죠? 이 밀레니얼 세대의 폭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막 어디 그죠? 지금 한참 어린 애들은 어디 우리가 거기에 같이 묶이냐고 그죠? 다 늙은 애들하고 막 그러고 막 화낸다 그러죠. 이상해요. 원래는 여러분 아시는 X제네레이션 원칙이에요. 예, 그 다음은 없어요. 제네레이션 X가 맨 처음이었어요. 세대로 나눌 때 모른다의 뜻의 X예요. 그리고 나서 밀레니얼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뭐 N세대니 뭐 이거는 상업 쉽게 말해서 마케팅 차원에서 만든 거고요. 뭐 네트워크 세대 이런 건 없고요. X세대가 맞고요. 그것도 되게 커요. 그 다음에 거의 10년 차이 나요. X제네레이션이. 그러니까 지금 밀레니얼 세대들이 그렇게 느끼는 게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죠? 밀레니얼 세대는 X세대하고 좀 더 다르죠. 아직 완전히 정의 내린 건 없어요. X세대는 그죠? 그 이전에 큰 전쟁이 없었고요. 두 번째 부모들이 어느 정도 어떻게 전후 세대였고 그죠? 80년대 이후로 전 세계 경쟁 지난 토요일 날요. 보신 거예요. 22일 날 보신 지방지교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앞에 커멘터리 써놨으니까 필요하시면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분석. 꼼꼼히 하면 너무 종이가 많을 것 같아서 그냥 간략하게 썼어요. 그거 한번 드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전체적인 시험 전반에 올해 전반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그 시간이 많이 먹으니까 일단은 국가직보다 쉽습니다. 근데 국가직에 좀 난이도가 살짝 붙었다가 쉬우니까 호들갑 떨 거거든요. 막 너무 쉬웠어요. 근데 그 호들갑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쉬운 건 맞는데요. 그 호들갑 떨 만큼 그렇게 막 고득점자가 많이 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요. 그 대신 전체적인 점수가 살짝 올라가죠. 그 대신 합격점이 그러면 올라가는데요. 많이 올라봤자 영어 때문에 오를 합격점은 죄송한데 총점 5점일 겁니다. 예, 그 정도 되나만. 그러니까 한 문제 싸움이에요. 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잘 봐봐요. 밑줄 친 마크들리를 아시면 좋고요. 만약 모르시면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지문이긴 한데요. 제가 표시하라는데 표시하세요. while 동그라미요. 그 다음 similarity 됐어요. similarities에다가 밑줄 그 다음 봐봐요. deeper 밑줄 from의 동그라미요. 기본 반신안에도 하니까요. while은 의미 반대예요. 그 다음 잘 봐봐요. 됐죠? differ를 모른다 해도 from이 있어요. 다 필요 없어요. from은 시작점에서 떨어진 관계라 그랬죠. 맞죠? 그러니까 시작점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떨어져야 돼요? 거기 보세요. 동그라미 1번 softly요. 부드럽게. 이번은 obvious입니다. 이거는 어휘 시험에도 많이 하죠. ob가 against의 뜻이고요. vi가 비전 생각하시면 돼요. 보다의 뜻이에요.
봐봐요. 여러분의 진행방향이 이쪽인데 여러분 반대쪽으로 보여요. 그럼 눈에 딱 보이겠죠. 맞죠? 그래서 눈에 띄는 현저한요. 시작점에서 떨어지면 당연히 봐봐요. 이거하고 됐어요. 얘랑 얘랑 붙어있다가 떨어지면 얘가 현저하게 두드러지게 보이는 거 맞죠?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이번에 obviously가 돼야 돼요. 다시요. 이번엔 why를 이용해 볼게요. 뭐뭐인 반면에 이런 뜻입니다. 됐죠? similarly요. 유사한 반면에니까 잘 봐봐요. 현저하게 다르다가 돼야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deeper 달라요. 뭐하게 달라요? markedly from one another. 서로가 다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from에도 답이 있고요. 뭐도 있어요. while에도 단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정도 지문은 웬만하면 하고요. 지금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학생들은 됐죠. 이걸 하기가 처음 됐죠.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힘들지 몰라도요. 어느 정도 공부하면 이 정도에서는 어떻게 해요? 어려운 부분은 크게 없다. 됐죠. 당연히 markedly라는 부사는 자주 안 다룹니다. 빈도가 없어요. 원래는 remarkably가 더 많이 나와요. 동의어에서도. 근데 obviously는 당연히 맨 마지막 정리할 때도 했었고요. 나머지 단어도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2번 문제로 갑니다. 2번도 어휘였고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잘 봐봐요. diamond을 알면 좋습니다. di를 빼보세요. di가 됐어요. di의 속은 d에서 왔고요. 빼시면 루가 있어요. 루가 wash의 뜻이에요. di는 분리요. 봐봐요. 수도꼭지로 물 탁 틀어놓으면 샥 밀어나가는 게 루예요. 그걸 놓고 봐봐요. 싹 물이 흘러가서 떼놓은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묽어지고 희석되고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래서 dilution 희석시키다요. 그걸 모르더라도 지문이 쉬워요. 거기 보세요. Jane pull out. 자, Jane은 들이부었어요. The strong dark tear. 아주 진하고요. 짙은 차를요. And 그리고 dilute it. It은 당연히 뭐요? 앞에 있는 the strong dog 티겠죠? With milk요. With milk는 with는 동일 영역이요. 여러분 우유하고 티어 같이 넣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 차가 옅어지겠죠? 맞죠? 당연히 답은 이번에 뭐요? 그래서 weakened가 되었습니다. 약화시키는 거 맞죠? 그래서 밑줄 친 단어 dilute이고요. 희석시키다. 약화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3번요. 얼마 전에도 났었죠? 몇 해 전에도. Rule out이요. 이번 맨 마지막 수거 정리, 최종 점검할 때도 정리 드렸던 거예요. 봐봐요. 집의 통치요. 맞죠? 그 집의 통치하는 데서 빼놓는 거예요. 그게 rule out이에요. 재배하다, 배제하다. The prime minister is a believe. 됐죠? 수상은 믿어져요. To. 됐어요? Have a ruled out cuts요. 됐죠? 이때 cuts요. 동사 아니고요. 명사요. 삭감이요. 삭감을 못.